제가 미리 다 변신을 해놔가지고 일단 팔로는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만든 게 있어가지고. 보동님이 조립을 도와준 거 아닌가요? 도와준 분이요. 바꿨는데요. 중간에 바꿨습니다. 야, 버팔로의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대신 보동님은 여기 갈기갈기 조각이 났는데 저는 꼼꼼하게 여기 해줬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여기는 이런데 여기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크라이어는 드디어 팔로가 완성했습니다. 와, 이거 황소 같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뽀뽀님? 아, 여기 잘 조립을 안 해줘서 그럽니다. 여기 틈이 있어요, 보면. 꼼꼼하게 됐나요? 그런데 크라이언은 얼굴을 어떻게 집어넣는 거지? 한번 설명을 네, 설명서 네, 설명서를 한번 잘. 팔로는 저렇게 변신이 됐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원래 이제 갖고 놀으려고 했는데 사자는 제가 하려고 했어요. 사자를 모동님이 빨리 완성하고 하면 제가 사자로 하고 빨리 완성을 못하고 그냥 저 몸으로 하면 제가 팔로를 하겠습니다. 지금 뽀뽀가 열심히 설명서를 보면서 크라이언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줍니다. 첫 번째는 이걸로. 첫 번째는 이걸로. 이걸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아, 두 번째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두 번째가 아무것도 아니네. 두 번째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쉽군요. 얘들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크라이온이라는 애예요. 얘는 포팔로이고 소예요. 이제 얘 여기 소개를 할 건데요. 이 크라이온은 제가 소개를 시키고 얘는 뽀동님이 소개를 시켜볼게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여기 갈기가 되게 입체예요. 여기 보세요. 입체. 입체고요. 여기 발이 엄청 커요. 제 손가락 두 개가 합쳐지려만 해요. 미니 사자인데요. 여기 등이 가 있고 조금씩 조립해야 되니까. 이 온바로스 섬의 비밀은 동물들이 다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얘도 큰 겁니다. 저 키가. 그래서 이제 어디를 살펴볼까라면 여기 다리입니다. 다리 진짜 여기 근육질이 생겼어요. 하기. 그리고 여기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카봇이라는 흔적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 꼬리입니다. 꼬리. 여기 분들이 얇은데 점점 단단해졌다가 다시 얇아져요. 그리고 여기 꼬리입니다. 꼬리. 갈색이네요. 갈색. 뭔가 빗방울 모양 같네요. 이제 뽀동님이 소개시켜줄 차례입니다. 얘는 바로 손인데요. 여기 첫 번째는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박치기와 특징인데요. 여기 이 헬로커브 온파로스 섬 다 아시죠? 다 아시면 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리는 별로 이 발은 안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얘는 이렇게 갈색인데요. 얘는 이렇게 막 이래요. 얘가 이렇게 꼬리가 검은색이에요.
그런데 얘는 뿔은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이거 이색이에요. 한 얘는 눈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고요. 얘 초식입니다. 그리고 또 뭐지? 이렇게 둘 다 큰데 누가 더 큰지 볼까요? 크기는 일단 크라이온이 더 큰 것 같고 아닙니다. 여기 과자는 갈기가 특징이죠. 제일 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꼬리입니다. 꼬리를 이렇게 들추면 엄청 커요. 그런데 얘의 꼬리는 여러분 잠깐만요. 다시 끼도록 뭐, 하겠습니다. 망가진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까 망가졌는데 제가 끼워서 한번 압니다. 이제 여기 들춰볼까요? 얘를 망가지네요. 그래서 여기 크기는 크라이온이 좀 적거든요. 그런데 꼬리 길이는 크라이온의 승입니다. 뭐 완벽 승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소개를 마쳤으니 한번 상황극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기 착한 애들은 얘잖아요. 나쁜 애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팀 가이저입니다. 이 팀과 이제 동생이라죠. 예, 그래서 얘가 우리 갖고 놀 때 얘가 악당이거든요. 착한 애들도 있고. 그래서 얘를 한번 악당으로 상대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악당.